대법원에 직권 파기 의견서 제출. 대통령 사건은 2018년 9월 12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통령은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저항수단은 대법원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길 뿐이다. 나는 대법원에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의견서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의견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진정서나 탄원서보다는 의견서가 더 힘있어 보이는 양식이기에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13명이다. 대법관들에게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호소하는 방법은 검찰 조서와 법원 녹취록에 기재된 객관적 증거들을 근거로 대통령 사건의 전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일이다. 법리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발로 뛰어 현장을 확인한 취재 내용과 사건 기록이다.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은 법정에서 직접 취재했다. 검찰과 특검,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도 상당 부분 갖고 있다. 승마뇌물과 관련된 이재용 사건의 기록은 오태희 변호사를 통해 입수했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된 자료가 하나 더 있다. 대통령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후일담 형식으로 출간한 쓴 책이다. TV조선 이진동 기자가 쓴책 제목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겨레신문 특별취재반이 쓴책 제목 최순실 게이트. 더불어 민주당 의원 안민석이 쓴책 제목 끝나지 않은 전쟁. K스포츠재단 사업부장 노승일이 쓴책 제목 노승일의 정조준 등이다. 이들은 책에서 사건 진행 당시에 있었던 자기들의 역할을 자랑 삼아 공개했는데 사건의 실체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대통령 사건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서를 2018년 10월 15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제목에 붙인 서는 실마리라는 뜻이다. 대통령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실마리, 즉 한올의 실에 대한 고찰이라고 밝혔다. 이 의견서는 거짓과 진실 대표 기자 우종창 외 5인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나는 이 의견서를 직접 들고 대법원에 찾아갔다. 민원실 직원은 의견서를 한번 훑어보더니 접수 도장을 찍어주었다. 일단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이다. 의견서 초안은 내가 썼고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와 IT 전문가들이 감수했다. 이어 10월 29일에는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을 제출했다. 나는 총론에서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기록했다. 11월 13일에는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강론위를 제출했다. 강론위에는 최초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정체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특검 수사의 위법 부당성, 정동구 이사장이 밝힌 K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실, 노승일의 경력과 진술의 신뢰성에 대해 기록했다. 2019년 4월 16일은 대통령에게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 즉 SK 뇌물 요구 사건의 구속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날이다. 대법원에서의 구속기간이 이 날짜로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을 붙잡아 둘 근거가 없다. 나는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태극기 외국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이 걸어 나오기를 기대하며 밤샘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에게 다른 멍에를 덮어씌웠다. 이날 자정을 기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형 집행을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은 1년 전인 2018년 11월 29일에 이미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날 자정부터 형 집행이 가능했으나 검찰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추가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되기 직전에 부랴부랴 형 집행을 시작했다. 검찰의 이 행위는 명백하고 의도적인 인권유린이어서 대통령은 2019년 4월 16일부터 불법 감금 상태에 놓였다는 게내 판단이다. 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검찰이다. 나는 검찰을 상대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나는 2019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이다. 나는 형 집행정지 요청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에 구속돼 2019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총 2년 18일간을 감옥살이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다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열건으로 형 집행을 시작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불법입니다.
게다가 형 집행정지 사유를 정해놓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별건형 집행을 통한 불법 감금 상태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형 집행을 하면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는 형 집행정지 요청서 말미에 더 이상의 거짓과 위선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법의 단계로 넘어가 최후의 헌법수호수단인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검찰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